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8장 죄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찬양 올리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이아몬드와 수채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물질의 원소가 똑같다는 것이죠. 다이아몬드나 수치나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살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이 과정을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 중에 고통이란 놈을 만나는데 이 놈을 잘 견디는 삶은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해지고 고통을 제대로 성화시키지 못하면
단순한 숯덩이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위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배역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시라는 고통스러운 호소처럼 들립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고통은 우리 삶에서 겪는 그런 종류의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백성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가슴 시린 사랑의 고통입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고통이 없다면 자기 극복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철학자 니체가 말하기를 고통 없이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아무런 고통이 없다면, 문제가 없다면, 고민거리가 없다면,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어떨까요? 문제라는 용어 다들 잘 아시겠지만 problem입니다. 이 단어는 본래 그리스어에서 기원한 말인데 본래 뜻은 길거리에 툭 튀어나온 돌뿌리라는 말입니다. 평평한 길을 걸을 때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길에 돌뿌리가 툭 튀어나와 있으면 걸려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길을 제대로 걷지 못해서 문제, problem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 17절을 보시면 이 문제가 되는 돌뿌리, 유다 백성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남유다의 요시아 왕 시대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모두 포로로 끌려가죠. 북이스라엘이 포로 신세로 전락하게 된 원인은 모든 높은 산과 푸른 나무에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고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정신을 못 차리고 다른 신을 받드는 행음을 계속합니다. 남유다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이 실패로 돌아간 이유도 이런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12절에서 포로로 끌려간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후반절에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은 헤세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체험해 본 사람이 아니면 실천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레미야는 본문 4절과 5절에서 돌아옴의 진정성은 회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통을 성화시키면서 영혼의 육질이 단단해져 다이아몬드 같이 되려면 회개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럴 때 회개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8절이 바로 이 회개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아멘. 회개란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의 고통을 극복하고 가치를 창조하려면 어둡고 깊은 내 안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깊고 어두운 우리 내면에는 천사가 아니라 악마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악마를 보지 않고 자꾸 외면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 안의 악마와 대면하려고 하지 않고 외면하면서 삽니다. 왜냐하면 그게 편하기 때문이죠. 고통이란 바로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악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살면서 가장 고통스럽다고 느낀 때가 있다면 그것이 언제입니까? 자라투스트라는 가장 큰 고통이란 사랑하는 자에게서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을 해본 사람은 잘알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사랑, 짝사랑은 고통스럽습니다. 반면에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인간은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가장 용감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그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확신이었고,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회개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마음입니다.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나 확신은 모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안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실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4장 7절에서 말하는 그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야 백성을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양육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시 유다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에게 가르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언약궤에 대한 지나친 숭배였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바빌로니아가 침공을 해도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에 사로잡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유다 백성들은 성전에서 드리는 기계적이며 형식적인 예배가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적으로 주일에 교회를 찾고 형식적으로, 본능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면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는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까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예배가 너무 오랫동안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보여지고 들려지면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고 맙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는 진짜 자아를 눈뜨게 하려면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 타인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그 타자는 누구입니까? 누구여야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나 혼자서는 회개나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내 안에 반짝이는 숨은 잠재력을 알아주는 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은 진정한 예배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예배는 단순하면서도 직접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자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 살아갈 수 있도록 확신을 줍니다. 나에게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 아내와 남편이 있다는 것, 자녀가 있다는 것,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정겨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다른 길은 다 막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은 열려 있다는 것. 이런 것으로 우리는 또다시 힘을 냅니다. 본문 22절 상반절입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포로라는 고통을 통과하고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임을 자각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성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본문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부끄러운 그것이라고 하고 25절에서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슈브에 반응하는 우리 고백의 내용이 부끄러움과 수치와 치욕입니다. 약점을 드러낼수록 강해질 수 있습니다. 내 약점을 타인 앞에서 툭 털어놓을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의 콤플렉스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자신의 이 콤플렉스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출신 콤플렉스, 외모 콤플렉스, 학벌 콤플렉스, 이렇게 인간을 괴롭히는 많은 결점을 없는 척하고 센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콤플렉스조차 온전히 내 것임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렇게 정직한 사람들이 행복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정직하게 보여줄 때 사람들은 나에게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예레미야 3장에서 초청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저는 결점투성입니다. 주님, 저는 콤플렉스 박물관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제 단점과 결핍과 콤플렉스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내어놓겠습니다. 본문 24절부터 25절에는 자신들과 자신들의 조상이 수치스러운 것을 섬겼기 때문에 포로가 되어 수치를 당한다고 고백합니다. 24절에서 말하는 부끄러운 그것이란 우상을 말하는데 이 부끄러운 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보쉐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35절에서 포로의 수치를 언급할 때 사용된 히브리어와 동일합니다. 부끄러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포로라는 수치를 당한다는 교훈을 말하는 셈이죠.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이 매일 밤 우리에게 연애 편지를 보내주는데
우리는 봉투도 뜯지 않은 채 버리고 만다. 신이 인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 신이 인간에게 간절한 연애 편지를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보낸다는 말입니다. 꿈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저는 예레미야 3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간절한 연애 편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설공주 이야기에 등장하는 거울 이야기를 아시죠? 왕비가 거울에게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답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거울이 백설공주라고 대답하죠. 그것은 진실입니다. 왕비는 진실이 아니라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을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백설공주에 나오는 이 거울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울은 속일 수가 없죠. 오직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거울의 본성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존재 근원인 영혼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말씀을 듣는 회중의 의식에 아첨하고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인간 내면의 악마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정보도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잔잔한 우리 마음을 휘젓기도 하죠.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다이아몬드와 숯 이야기를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란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잘 견디고 성화시키면 다이아몬드 같은 삶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통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면 우리 삶은 변질되거나 왜곡됩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직시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아침에 딱딱한 의자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몸이 근질거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고 견딥니다. 고통의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의미 있는 고통은 고통이 아닙니다.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서 가장 심한 고통이 여성이 아이를 낳을 때 겪는 산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 고통을 견뎌내지요. 아이를 낳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출산한다는 의미를 그 산통에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통은 의미 있는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이 문제가 되려면 무의미할 때 문제가 됩니다. 유태인들이 독일군에게 600만 명이나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강제 노역을 당하고 가스실에 끌려가 죽었습니다. 의미 없는 고통이죠. 사람들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가스실에 끌려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들은 인격적으로 죽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이렇게 의미 없는 고통은 우리 사회를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치와 의미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고통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인류가 사라지지 않는 한 기독교가 사라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 삶은 삽시간에 고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고통의 거울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거울이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연애 편지를
빨리 뜯어보라고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공경해서 구해주시는 거룩한 하나님,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과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예배 공동체로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망설이지 않고 기꺼이 주님 앞에 우리의 콤플렉스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와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삶의 험난한 고통의 고비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평화의 공간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도, 수치심에 괴로워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